안녕하세요, 윤균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혜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삼청동. 그렇지, 그렇지. 오늘 사실 여기 갤러리 조선이라고 거기서 이제 전시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 전시하는 작가는 강주리 작가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주리 작가님 제가 딱 한 번 뵀어요. 모 작가님의 전시 뒤풀이에서 굉장히 밝고 활발하시고 상당히 텐션이 저에게 먼저 악수를 막 해주셨던 그분이거든요. 그때하고 좀 느낌 다를 거예요. 우선 작품 자체도 편한 느낌으로 하시고 의류회사랑 콜라보도 많이 하시고 기업들이랑 같이 그런 콜라보도 많이 진행을 하셨던 작가거든요. 이번에 지금 제가 작업을 보니까 또 디스플레이가 좀 재밌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보고 또 작업도 얘기하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잠깐 잊어보겠습니다. 그래, 네네, 그래서 가서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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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의 작가 강주리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지금 한지혜 씨랑 또 같이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시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죠? One stand in glass on the clock. 발음이 좋아요. 굉장히 끊어져 있어요. 네, 네, 네. 영어 제목이다 보니까 네, 네, 네. 근데 on stand, 그러니까 스탠드 위에 in glass, 유리 안에 on the cloth, 천 아래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딱 느낌도 영어 선생님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드려요? 아니, 딱 좋아, 딱. 네. 작업 좀 보면서 네, 얘기하면 네. 어떨까? 네. 작가님의 작업이 약간 그 재료가 볼펜이죠? 네, 그러니까 펜 베이스고요. 종이에 펜을 사용하는 작업이고 미국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말아서 롤페이퍼로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과는 서양학 걸 나와서 처음에 캔버스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쓰다가 굳이 그래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했고 종이라는 물성 자체가 자연으로부터 오는 소재로 만들어진 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연약할 수는 있어요. 프레질할 수는 있으나 따뜻하고 냄새도 나고 손댈 수도 있고 이런 게 손맛이 나는 네. 어떤 종류의 종이를 쓰시는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판화지를 사용을 해요. 판화지? 네네. 중성지라고 표현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중성지? 일포용지? 좀 두껍다 생각하면 돼. 약간 두꺼운 종이?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거는 중성이란 건 pH가 산성이 아니고 중성. 중성지를 사용한 뭐 그림이나 책은 봄에 노랗게 바래지지 않아요. 펜은? 아, 뭐 다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한 3개에서 4개 종류의 다른 펜을 섞어서 그림을 그려요. 네, 이제 같은 블랙이어도 어떤 면은 보면 약간 브라운빛이 돌고 어떤 면 약간 블루빛이 돌아요. 회사마다 또 그거 맞아요. 브랜드마다도 틀리고 저는 볼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잉크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카이벌 펜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진하기라든지 색감이 조금 차이는 나요. 저는 펜이 주는 감각적인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림보다는 우리가 신문을 읽듯이 책을 읽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펜을 처음 사용을 했었는데 제 예전 작업은 어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굳이 이분법적으로 두 개만 나눌 것이냐 내가 지금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그 의자까지도 모든 게 다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생각이 다다르게 된 계기가 이 두 작업에서 나타나는 생명체 장식화였어요. 섀도우박스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유리 캐비넷이에요. 안에 박제가 되어서 들어가져 있는 새들이에요. 사실은 박제가 된 애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저는 한 게 죽었다 아니다를 조금 헷갈리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위에는 보면 평면적이고 아래를 보면 입체적이에요. 그 이유가 이게 유리관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게 그리고 바깥에 있는 새는 살아있는 새인데 나무를 파먹고 있고 그럼 이걸 깨부시려고 하는 걸까 하는 은유적인 작업이고요. 이 새장도 마찬가지로 새장인데 문은 닫혀져 있고 안에 새는 없는데 위에 올라가져 있는 새가 동
영상처럼 서 있는. 근데 저는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 읽어봐 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약간 펜화로 그리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약간 하나 느낌도 좀 나요. 네, 맞아요. 크로스 해칭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기법이 사실 전통적으로는 애칭, 판화 애칭 기법이에요. 긁어가지고. 네, 그 뾰족한 막대로 긁어서 만드는 판화인데 거기서 나온 기법에서 그렇지. 드로잉 기법이 된 거라. 예전에 그 약간 중세시대 때 맞아요. 느낌 작업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장식물들도 제가 모티브를 가져온 곳은 빅토리안 시대 때의 장식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소우주를 집안으로 끌어들인, 그러니까 자연을 안으로 끌어들인, 동양에서는 수석과 같은,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를 어딘가에 얹어서 내 옆에 우주와 신과 에너지를 두려 했던, 자연을 이제 두려 했던 그 개념이 서양에서는 이렇게 뭐 세장이나 캐비넷으로 드러나는 거죠. 밑그림은요? 아, 밑그림은 안 그려요. 사실은 펜을 사용하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긴장감을 즐기신다고? 낙장불이 맞아요. 여기는 이걸 그려나가고 여기는 뭐 이런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저는 사실 누드로 굉장히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흰 도화지를 펴놓고 한 인체를 많이 그린다고? 눈으로 한 이틀은 뚫어져라 보는 것 같아요. 아, 눈으로 그린다고? 눈으로 엄청 그려요. 저는 그리기 전에. 누드를 많이 그린 줄 알았어요. 아, 제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았나? 네. 영어만 좋구나. 그러니까. 누드로 굉장히 많이 그려요. 누드로 굉장히 많이 그려요. 눈으로. 눈으로. 아, 그럼 그냥 종이 펴놓고 이렇게 그냥 진짜. 네, 계속 쳐다봐요. 째려보면서 위치가 잡히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요. 물론 들어간다고 해서 100% 그대로 그리진 않아요. 그리다 보면 바뀌는 게 있고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중하는 것도 있고 약간 삶의 자세 같은 것도 배우는 게 틀리고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달라진 데가 있으면 그러면 집중을 막 하면 진짜 거기만 뭐 도드라져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세 발 물러나서 다른 데를 가야 돼요. 다른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다른 데로 갈까요? 아, 네.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디스플레이 자체를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그림 하나도 안 그린 것 같은데? 빈 것도 있어요. 아, 의도적으로 놔둔 거예요? 네, 네. 이거 새롭다. 아니 꼭 그런 느낌의 작가 작업실에 그냥 벽에 세워놓은 건데 맞아요. 빈 캔버스 놔둔 것처럼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약간 창고의 느낌 같은처럼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오브제로서의 어떤 역할을 더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만져도 되는 거예요? 되죠. 사가시면 만질 수 있게 아니, 해드릴게요. 이번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온스텐? 갑자기 온스텐 인 글래스 언더 클라스잖아요. 여기 보면은 네. 다 온스탠드한 네. 아이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무언가의 오브제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애들. 약간 그 우리 수석 그런 느낌이 맞아요. 수석도 있고 수정구슬을 받치고 있고 박제를 받치고 있고 타조화를 받치고 있고 모래시계 모래를 받치고 있고 받친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는 무언가를 위한 보조체인 거잖아요. 얘네로서의 의미라기보다 무언가를 지지해주고 이번에 세워주고 어떤 있는. 타이틀에 맞는 작품이네요. 네, 맞아요. 저기 근데 오브제들이 지금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아예 이제 그 펜은 빠지고 종이만 가지고 맞아요. 장식품들을 보면 패턴이나 이 형태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것들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제 개념에서는 본을 뜬 건가요? 그렇죠. 섬유질을 만들어서 종이를 갈아서 이제 눌러가지고 주물을 뜬 거죠. 우리 왜 화석 발굴할 그러니까 때처럼 약간 융을 발굴하듯이 맞아요. 디스플레이 자체도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하나하나 틀만 봐서 어떤 건 은색틀이었고 어떤 건 나무였고 이제 다 다른데 이게 흰색으로 종이를 뜨고 나면 그야말로 패턴과 형태만 보여지면서 온전히 예로서 봐지지 않을까. 어떻게 옮기세요 이거 근데? 판을 대서 랩 씌우듯이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 트럭 한 번에 못 오고 여러 번에 나눠놓은 게 제 거 다 연약하니까 통으로보다는 작게 여러 번이 나은 거예요. 무게는 가벼운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옮기기 힘든데 이거보다 사실 옮기기 더 힘들었던 작업이 저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볼까요? 철인가요? 아니, 이것도 종이에요? 이 반응을 보면 나이대를 알 수가 있는데 크로셰 맞아 코바늘 뜨개 코바늘 네 맞아요 천이에요 어르신 분들은 이거를
3D 프린팅으로 뜬 거냐고 물어보시고. 3D 프린팅? 어. 그래서 내가 아 세대가 다르구나. 아, 어린 친구들은? 네, 어린 친구들은. 제가 코바늘을 뜬 건 아니고 코바늘을 이제 찾아서 그 천들을 찾아서 작업을 한 거죠. 식탁보라고 하죠. 테이블 보. 아 맞아 우리 맛이. 테이블 보. 우리 어렸을 때는 전화기 아래도 두고 그렇지. 테이블에도 하고 하는 식탁보에서 식탁을 빼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잘 버티네? 그게 포인트인 거죠. 정답 딩동댕. 테이블보 자체도 테이블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꿈이고. 전시 제목도 나와. 어, 그렇죠. 어, 뭔지 아시겠죠, 어? 이제. 다시 한번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아니, 들었는데 온스탠드 인글래스는 저기서 했죠? 근데 이건 언더클라스가 이건 거죠. 식탁을 꾸미기도 하고 식탁을 가리기도 하고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에서 그 무언가를 빼버리면 얘 자체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얘만으로 세워놓은 그치. 작업이에요. 늘 이런 거는 못 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 보이는데 패턴 한 번도 자세히 안 보여. 그냥 흰색 천, 뭐 레이스 뭐 이렇게 보지. 제가 왜 이렇게 주체가 아닌 보조체에 집중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사회 안에서 나는 계속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서포트의 역할, 어시스트의 역할, 내가 주체가 아닌. 동식물들은 또 사람에게는 그런 역할로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강함이 아니라 자꾸 연약하고 그들한테만 가진 힘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이 작업은 네. 잠깐만 어떻게 한 거죠? 맞춰보세요. 사실 알 수는 있는데 이거 프로젝터 싼 거죠? 프로젝터와 비슷한 원리긴 해요. 하지만 프로젝터는 아니에요. 예. 결국에 이제 빛으로 만들어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투가 되는지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 여기서 투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예상을 한 거죠. 빈 유리관을 두고 그것에 그림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개념인데 오히려 빛이 되고 이것의 생명력을 가진? 사실 그림자 개념은 거기서 나왔어요. 왜 우리 말에도 그 말 있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어. 그 귀신이다. 이것들의 주체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아 그러면 그림자가 있는 오브제는 그림자로서 형태를 보면 얘의 형태가 또렷해질 것이고 사실 만약에 이 안에 장미꽃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거 봤을 때 우리는 유리돔을 안 보고 장미꽃을 볼 거라는 거죠. 유리돔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식물을 가둬둔다고 표현해요. 새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쵸, 식물원. 보호한다는 의미지만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또 가치기도 하는 과연 그들을 보호하는 건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회운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보면 저는 결국에는 바라보지 못한 시선을 던져주거나 그냥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는 정도에서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근데 저도 그런 물음표가 들려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전시 감상을 잘 하시는 아, 예. 제목이? 감상을 잘 하셨지만 제목을 기억 못 하시는? 아니 제가 한국말인데 그 원스텐 그다음에 인글래스 그다음에 숨을 쉬네 언더 클로스 퍼펙트 살다 퍼펙트를 듣다 두 달 뒤에 개인전 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목은 네. 꽃은 자신 스스로를 위해 핀다예요. 그게 원래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위해 아름다운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 아름다운. 장식적인 뭔가를 계속 그리시고 그 섬세함이 강점인 작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 와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지 또 그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뭔지에 대해서 훨씬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사람은 설명이 필요하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오늘 인터뷰 아주 퍼펙트했던 걸로. 퍼펙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는 걸로. 자주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